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 중 황산대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책입니다. 황산대첩은 고려 우왕 6년에 이성계가 삼도 도 순찰사로서 전라북도 남원시 황산에서 왜구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대첩. 고려 말에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여 백성들과 조정을 괴롭혔다. 그들은 바다 연안에 있는 고을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고 죽이고 잡아간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산천이 백성들의 시체로 뒤덮이고 곡식을 빼앗아 배로 가져가느라 땅에 쌀이 흘린 것만도 무려 그 두 개가 한 자 정도는 되었다. 우왕은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세 도의 도 순찰사로 임명하고 왜구를 치게 하였다. 찬성 변한열을 도 제찰사로 삼고 왕복명, 우인념, 독일부, 이원계 등을 원수로 임명하여 이성계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이성계가 거느린 군사들이 장단에 이르렀을 때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르자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길 징조라고 말하였다. 이때 왜구는 상주에 쳐들어와서 엿새 동안 술자리를 벌이면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경산부를 거쳐 사근 내에 머무르고 있었다. 삼도 도원수 백응념 등은 왜구와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박수경을 비롯하여 군사들도 500여 명이 죽었다. 왜구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으며 그들은 함양성을 함락하고 운봉연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진을 쳤다. 이성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남원에 이르자 백응년 등이 마중 나왔다. 이성계가 서북쪽에 이르러 산의 정상에 올라 주위의 지리를 살피자 지름길이 눈에 띄었다. 왜구가 틀림없이 이곳으로 나와 우리를 덮칠 것이다 하고는 그곳에 갔는데 예상한 대로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성계는 말을 타고 활을 쏘아 적군을 쓰러뜨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고려군과 왜구는 육박전을 벌이면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성계는 이때 왼쪽 무릎에 화살을 맞았으나 왜구 8명을 죽이자 감히 덤벼들지 못했다. 이성계는 화살을 뽑아버리고 군사들에게 겁이 나는 자는 물러서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라고 말하자 장병들은 감동하여 저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다. 적이 약간 물러설 때 적장이 나타났다. 이성계가 바라보니 나이는 겨우 16살밖에 안 되어 보이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으며 흰 말을 타고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군사들이 이 사람이 대장인 아지바두라 말하면서 서로 먼저 피하려고 하였다. 이성계는 그가 아까워서 이지란에게 산채로 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지란은 산채로 잡으려다가는 반드시 다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지바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며 온몸을 단단히 무장해서 화살을 쏠 데가 없었다. 이성계는 이지란에게 내가 저놈의 투구 꼭지를 맞춰 투구를 벗길 것이니 그때 내가 화살을 쏘아라 라고 명령하였다. 이성계가 활을 쏘아 아지바두의 투구 꼭지를 맞히자 투구가 그만 땅에 떨어졌다. 이때 이지란이 활을 쏘아 그를 죽였다. 그제야 적들이 기세가 꺾이었다. 이성계가 달려나가 왜구들을 무찌르자 적의 울음소리는 마치 마녀마리 소가 울어대는 것과 같았다. 왜구는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고려군은 달아나는 왜구를 뒤쫓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고려군이 대승리였다. 왜구가 흘린 피로 냇물이 붉어져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핏빛이 변하지 않았다. 이때 노획한 말이 1600마리이고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왜구는 겨우 70여 명 정도 살아남아 지리산 쪽으로 달아났다.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 한다.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치고 개경으로 돌아오자 삼사판사 최영은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최영은 눈물을 흘리면서 공이 아니었으면 누가 왜구를 무찌를 수 있겠소? 아닙니다.
공의 지휘대로 요행이 승전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우왕은 이성계에게 금 50냥을 주었고 한산군 이색은 시를 지어 승리를 축하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황산대첩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왜구를 물리친 대승리였지만 그 전까지 왜구에게 농락당하던 고려가 더 나아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왜구에 반격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황산대첩을 통해 이성계의 용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